제주도 의회가 올해 첫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추경에 다시 반영된 수소 트램 용역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재추진한다고 지적하면서 도민과의 소통 부족도 질타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추가 경정 예산안 상임위 심사 마지막 날 수소 트램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타당성 부족 등으로 전액 삭감됐던 수소 트램 도입을 위한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과 관련 연구 용역비 7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이미 버스, 준, 공영제 등 대중교통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또다시 수소 트램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추궁했습니다. 버스 준공연제 예산이 1,500억 이상이 투입이 될 것이고 향후에 그리고 버스 BRT 관련해서 2,300억이 예산이 더 소요되면서 이 교통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해서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예결위 의원님들이 우려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노선 중복 문제와 경제성 등의 문제로 지난 본 예산 심사 당시 삭감된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따졌습니다. 중복될 경우에는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 아무런 대책도 저한테 안 주셨어요.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들과의 소통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8차례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설명회를 가졌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별도의 주민 설명회가 아닌 약식 설명회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 해봤으니까 압니다. 한 주민자치위원회 하기 전에 회의 전에 한 10분 잠깐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그 설명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노선 중복 문제는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과정에 조정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수소 트램 재도입 의지를 밝힌 뒤 관련 용역비가 추경안에 반영됐지만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부터 타당성과 소통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